안녕하십니까. 라파 김태용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또 준비하게 된 것은, 타사 대표라는 분이 저희 제품, 라파 플러스 원 제품을 달게 되면 카본 찌꺼기 슬러지가 그 부분에 생긴다. 본인의 제품은 절대 카본 찌꺼기 슬러지가 생기지 않는다라며, 저렇게 저희 제품을 공개하면서 영상을 올린 걸 캡처해서 지금 사진으로 참고로 올렸고요. 저는 그 영상에 대한 진실만을 또 먼저 우리 제품을 공개하면서 이런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쪽 대표가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 저희 매장에 있는 제품을 제가 손으로 직접 닦아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판단은 소비자의 몫입니다. 이어지는 영상 보시고 고객님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파 김태용입니다. 유튜브상에 저희 제품을 홍보하면서 저희 제품은 이거죠. 그런데 왼쪽에 있는 제품은 같은 라파의 종류의 제품 중에 하나고요. 먼저 이 유튜브를 올리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며칠 전 타사 업체 대표라는 분이 저희 이 라파 플러스 원 이 제품을 다른 곳에서 자기네 것은 자기네 이 제품은 100% 카본 찌꺼기나 매연이 쌓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 라파 플러스 원 때문에 카본 찌꺼기가 쌓인다고 광물질 돌가루가 어떻다고 하면서 영상을 올립니다. 먼저 제가 이 손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보이시죠? 어디냐면 이 제품에 대해서 손님들이 와서 장착하고 떼놓은 거 그대로 제가 제 손이 지저분해지더라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다른 손 보여드릴까요? 오해하실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보이십니까? 저희 제품 달라있던 그 차량 카니발이라고 그랬죠? 오일 카니발이었나? 그 제품에는 휴지로 닦아서 조금 나오는 부분이었지만 이렇게 나오는 건 뭐죠? 제가 이거 일부러 여기다가 이렇게 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가정해서 내가 이걸 하고 이렇게 해놨을까요? 제가 손으로 다 만져볼게요. 그냥 이렇게 다 만져볼게요. 다른 제품들은 워낙 떼놓은 지 오래돼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도 떼놓은 지 꽤 됐어요. 제 손 보세요. 보이십니까? 카본 찌꺼기가 쌓이고 안 쌓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영상을 찍으면서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저희 이 라파 플러스 원이라는 제품 때문에 이렇게 쌓인 줄 알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와서 왜 이거를 비싸게 달고 저희한테 떼놓고 저희 제품을 하고 매연을 합격을 맞고 할까요? 저도 그냥 이거에 대한 타사 제품을 비방하겠다는 목적이 전혀 없고 그 분이 올린 영상에 대한 그냥 반박 영상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실체를 그냥 소비자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자꾸 저한테 이런 영상을 올리게끔 만드는지. 몇 개월 전이에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온 게 아니라 엊그저께 제가 올린 영상처럼 뭐 하루에 시간을 주겠다. 모든 영상을 내려라.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아주 신사적으로 저한테 본인의 커뮤니티에 그 글을 올려서 저희 기술 대표하고 저는 많은 얘기를 통해서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그 밑에 같이 일하는 여직원분이 전화를 받고 일단 그 우리 대표님은 그 영상들을 다 내리고 난 후에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해서 정말 하루 종일 제 영상에 있는 것들을 다 내립니다. 다 내렸더니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그날 저녁부터 그 다음날 이틀간 1탄 2탄이라는 영상을 올리면서 엄청난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거 내리면 끝인 줄 아느냐. 구약식 200, 구약식의 구약식 뭐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 민사상으로 200억을 청구하겠다. 그러면서 대가리 지진나게 해주겠다. 또 자살하고 싶게 만들어주겠다. 제 인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계속 그냥 뭐 얘기를 하든 말든 많은 고객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은 그냥 뭐라고 얘기하든 댓글을 안 하고 참고 저희 일만 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걸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고소는 일단 해놓은 상태인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사람을 죽이고 자살하고 싶게 만들어주겠다는 말은 이거는 협박입니다. 협박. 그런 협박을 받고도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맞고소를 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똑같은 놈 될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단계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휴지로 닦은 것도 아니고 손으로 이렇게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 이거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이거 또 한번 닦아볼까요? 보세요. 저는 그거에 대한 우리 제품 라파플러스원을 다른 곳에서 카본 찌꺼기 슬러지가 발생한다라는 거에 대한 영상을 올린 거에 대한 진실은 이렇다라고 영상을 올릴 뿐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저희 제품을 놓고 이렇다 저렇다 비방할 마음은 없다. 단지 자기는 진실을 말한다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방할 목적이 없습니다. 이 진실을 그냥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소비자분들이 판단할 때는 똑같이 타사 제품을 놓고 비방하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 가만히 있었고요. 이제는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저 또한 그 영상에 대한 제 의견을 이렇게 올릴 뿐입니다. 판단은 소비자의 몫입니다. 어떠한 제품을 설치하고 어떠한 제품을 장착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소비자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게 정답이라고 좀 판단하고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업체에 대한 제품, 이 제품들을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말했던 그 내용에 대한 제 의견을 그냥 이렇게 올릴 뿐입니다. 저는 라파 김태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을 또 기대해 주십시오.